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LNF구요. 오늘 주가는 빨간불, 캔들은 파란불, 짝짝이로 들어와 있죠. 종가는 27만 3천원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저는 꽤 괜찮다라고 봅니다.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였죠. 오전에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해가지고 그 2차 전지들 같이 막 올라가다가 오후장에 이제 막그 코스피의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여러 업종들이 다 같이 치고 올라오면서 돈이 좀 나눠진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대장주들. 코스피가 확실히 움직임이 좀 좋았고요.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간은 좀 쉬는 분위기. 오후장으로 갈수록 좀 처지는, 밀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, LNF 1.68%. 결국엔 뭐 전날 종가 대비 올렸잖아요. 그쵸? 그리고 지금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? 28만원 계속 도전만 해주면 됩니다. 도전해 주다가 한번 딱 뚫고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예 밑에 구간은 잊어버리시면 되거든요. 새로운 뭐 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? 여기가 그냥 1라운드라고 하면은 여기로 넘어가는 순간 그냥 2라운드입니다. 지금은 준비 구간이에요. 내가 힘 굳이 뭐 많이 들이실 필요도 없고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. 어제 27만원 밑으로 밀리지 않았습니까? 그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28만 원또 도전해 주러 오는 거 그것만 보시면 된다. 이야기 드렸던 것도 다 그런 관점입니다. 저희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누르시고요. 그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LNF라고 남겨주시면 무료 종목들 다음 주한주또 같이 매매해 볼수 있겠죠. 파이팅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. 지금 뭐 굳이 놀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.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, 저희 관점에서 좋은 종목들도 저희랑 같이 매매하시고, 또 LNF 주주분들 입장에서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들, 효율적으로, 뭐, 그렇게 겁먹지 말고, 공략하면은, 대체적으로 지금 그 시장의 베이스가 좋기 때문에, 좋은 결과가 좀 이어질 만한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해요. 오늘 딱 봐도, 뭐가 보이죠? 250, 2700, 3400. 거기다가, 금투 빨간불, 보험 빨간불, 투신 빨간불, 은행 빨간불, 연기금 사모펀드 파란불. 수량은 거의 비슷합니다. 지금 어차피 사모펀드나 금융투자나 큰 비중 없고, 나머지 그러면은 보험 투신 연기금인데, 연기금이 오늘 매도를 하긴 했지만,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봐야 되고, 투신 보험 쪽은 다시 한번 매수의 강도를 좀 올려가는, 투신은 전날 매도하고 오늘 만주 정도 매수했고요. 보험 애들은 전날에 300주 정도 매수했다가 오늘 3000주. 뭐 이게 수량으로 뭐 크게 의미가 있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수량이 중요하다기보다 얘네가 지금 포지션을 유지를 잘 하고 있는지, 포지션이 뒤바뀔 가능성은 있는지, 예,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늘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. 하단으로 27만 원만 지켜주면은 별거 없거든요. 오늘 저가 딱 27만 원이고 LNF의 특징 만원 단위의 움직임을 대부분 가져갑니다. 음봉도 그냥 만원 내에서, 양봉도 한만 원, 2만 원, 좋은 날은 2만 원,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날은 만원 정도 올려주고, 한 13,000원 시도하고 만원 올려주고,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, 그래서 지금 그냥 구간 나눠가지고, 28만 원 라인은 그냥 좀 두껍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는 막 이런 식으로 라인이 좀 벽이 두껍다. 그러면 27만원 지지 굉장히 또 가볍게 보여주죠. 전날에 종가가 밀렸잖아요. 26만원대로. 근데 오늘 시가 자체가 굉장히 2차전지가 좀 좋게 형성이 되면서 276,500원. 근데 역시나 28만원을 넘어가진 못했습니다. 고가 시도는 했죠. 오전에 시도는 했지만 역시나 좀 빠르게 밀려 내려와가지고 27만원 구간에 자리를 잡았고, 26만원으로 향해 또 밀려가다가 26만원까지 가지 않고 27만원에서 지지 보여주고 반등 나오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. 이러면 어제 오늘 캔들은 이두 개는 의미가 없고요.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? 28만 원 도전을 이틀 연속 해줬다는 거. 이게 중요합니다. 그러면 종가가 27만 3천원이기 때문에 완전 하단 구간은 아니거든요. 중단에서 시작이 될 확률이 높겠죠. 중단에 들어온 다음에 오늘처럼 뭐 시가가 진짜 많이 떠가지고 28만 원 위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냥 기대감 빡 올려주면 되는 거고, 만약에 28만 원 이하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확률이 마냥 낮진 않습니다. 지금은 그 밑으로 한 번에 확 밀렸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돌파해주지 못한 거는
그냥 뭐 힘 빼고 예, 별 의미 없이 봐도 되는 거고, 다만 27만원 중반 라인에서 양봉을 보여준다, 혹은 장 중간에 2차전지 쪽에 호재가 좀 나와준다,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는 돌파도 기대할 수 있다. 저는 LNF는 최근의 흐름을 볼 때 28만원을 충분히 좀 돌파할 힘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포지션의 변화도 크게 없습니다. 어제 같은 날 연기금 애들이 매수를 넣어줬다는 거, 기관 쪽이 매도를 보여줬지만 대부분 사업펀드 물량이었다는 거,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. 오늘 이 데이터에 이어서 주가 나온 거, 결국 전날 종가보다 올라갔다는 거, 이게 중요합니다. LNF가 지금 밑에 방향을 보고 움직이는지 위를 보고 움직이는지 요것만 잘 구분해 놓으면은 대응이 어려운 구간은 아니다. 제가 26만원 가격대로 들어오면은 그거는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또 단기 관점에 좋은 자리라고 설명드렸죠. 역시나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에도 그런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될 것 같고요. 2차전지 쪽이 다 괜찮아요. 오늘 코스닥이 좀 쉬는 분위기여서 그런 거지 LG엔솔도 고가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고, 전고점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고, 포스코 그룹주들 잘 버티고 있고, 또 뭐들 대주전자재료나 아니면 최근에 보여줬던 뭐 리튬 관련주들, 그 다음에 약간 좀 덩치가 작은 2차전지 종목들 다 올라오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. 시도하고, 이 시도가 한 번에 다 같이 이제 돌파가 되는 날이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. 그만큼 업종 분위기가 좋다는 거.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LNF는 지금 우리가 부정적인 관점으로 굳이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. 데이터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 바뀐 거는 아직까지는 없다. 오늘 이 정도로 딱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저희 채널 많이 오셔가지고 이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되거든요. 뭐 어렵겠습니까? 그쵸? 오늘 금요일이니까. 오늘까지 신청하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랑 같이 한 주 동안 즐겁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. 시장을 혼자 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같이 보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, 만약에 시장이 지루하면은 더 시간도 빨리 가고 또 추가로 우리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안 놓치고 챙겨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다음 주에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